구이 매운맛으로 간장 맛입니다. 제가 닭 요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근데 여기에 맛있는 닭 요리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이 소금 부위부터 바로 한번 구워볼게요. 우와! 그리고 여기 참기름이 진짜 잔뜩 발려 있어서 고소한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. 살이 되게 촉촉 야들야들하고 많이 짜지도 않고 간이 딱 맞아요. 다음은 간장 맛. 이 색깔 보세요. 간장의 짭짤하고 달콤한 맛이 쌈이랑 싸주니까 간이 딱 맞고 진짜 훨씬 더 맛있어요. 마지막으로 이 매운맛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께서 치즈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거라는 꿀팁을 살짝 알려주고 가셨거든요. 그럼 또 제가 바로 먹어봐야겠죠? 이거네. 이거야. 매콤한 것 같은데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이 매콤함을 싹 잡아주고 이 두 개의 조화가 정말 좋아요. 사실 이 감자 수제비가 이 집의 또 다른 별미라고 하는데 엄청 쫄깃쫄깃하고 통통하고 맛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감자도 맛있어. 완벽한 분위기와 더 완벽한 닭갈비 그리고 감자 수제비까지 여기는 달성군이었습니다.